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벌써 이제 아침이 돌아왔어요. 토요일 아침인데 이제 아침 또 시간 또 1교시 6시 되면 땡 하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목소리가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한번 좀 떠들어댔더니 좀 목소리가 조금 좀 중저음으로 했다. 중저음. 중저음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어제 그 라이브 방송을 잠시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영상이 날라가 버렸어. 영상이 그 업로드 하면서 제대로 버튼을 눌렀는데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삭제가 돼 버렸더라고요. 순간. 그래가지고 영상이 없어져도 좀 약간 허탈합니다. 허탈해. 응? 그 혹시 뭐 보고 싶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추억의 하나의 그 장면을 담아놓은 영상인데 사라지니까 좀 약간 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보니까 어젯밤에 하여튼 어쩔 수 없었어요. 날라갔습니다. 하여튼 기회 되면은 한번 종종 라이브 방송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희도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좀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또 1교시에는 그 중국의 그 인민은행 그 정책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류스진 통화정책위원이에요. 중국의 대표적인 그 경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국이 또 이게 또 독특한 게 있어. 공동부유라는 게 있어. 공동부유.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웃겨요. 공동부유. 하여튼 뭐 부를 죽여서 가난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동 부유를 목표로 해가지고 뭐 다국적 기업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조금 그래요. 깨름직하죠. 깨름직한데 하여튼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뭐 많아질 것이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중국의 경제 막후 조종자로 꼽히고 있는 그 류스진 인민은행 그 통화정책위원인 겸 전국 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이야 부주임. 그래서 중국의 그 공동부유가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류 위원은 27일 날그 중국 공공외교협회가 주재한 그런 간담회에서 그 이데일리 쪽에 한가 봐요. 기사를 보니까 이데일리하고 만나가지고 공동부유 정책이 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그 본지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 공동부유는 그 부를 죽여가지고 가난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살부제빈이 아니다. 살부제빈이 아니고 삼성 등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대기업이 부유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래요. 공동부유하면은 이거 대기업 조져가지고 예를 들어 조져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오해하기보다는 그렇게 이해가 되죠. 되는데 하여튼 리스지는 이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오히려 이제 외국 기업에게는 좋은 인력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류 위안은 중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부유의 핵심 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그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야.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잘 살게 하겠다는 거겠죠. 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등 인적 자본을 좀 확대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그 능력과 소양이 향상될 것이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상당에서 추진하는 논리니까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런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생산성이 높고 능력이 좋은 기업의 부를 가져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 과거에 삼성의 그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똑똑했고, 그래서 공동부유에 있어서 옳은 선택을 할 것이라 그렇게 본다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류유예는 중국이 올해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어 보십니다.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 그 GDP 약 15,000달러 정도로 이렇게 고소득 국가 문턱에 바짝 다가섰답니다. 바짝 다가섰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중국은 2022년에는 고소득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세계은행은 한 12,600달러를 고소득 국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2,600달러면은 한 1,520만 원 정도 될것 같네요. 1,520만 원 정도.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경험상 중위소득 단계를 넘어가지고 고소득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지난해 3분기부터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투자자 등그 지표를 보니까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2022년 경제는 전저후고, 전저후고. 뭐냐, 결국은 뭐냐. 상반기는 약간 낮고 하반기는 높다. 그런 의미겠죠. 전저후고. 그래가지고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 5에서 한5.5% 정도의 성장률을 예측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류 위원은 시진핑 그 주가 국가주석이 경제 자문을 위해서 자주 초대하는 그런 경제학자로도 유명하고요. 그 중국의 그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으로 꼽힌다고 했죠. 브레인. 그 국무원의 그 발전연구센터를 떠난 후에도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과 그 정협의 경제위원회 부주임, 그리고 발전연구기금의 부이사장 등 아주 굵직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산당 쪽에서는 경제통으로 이제 통하는 것 같아요. 경제통. 그리고 인민은행 총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14명은 14명이에요. 14명. 14명인데, 하여튼 분기마다 한 차례씩 통화정책회의를 열어가지고 경제와 통화정책 이슈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날 간담회는 그 리스진 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외에도 중국 정부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세계은행 부행장 출신인 르니프 정협경제위원회 부주임이 있었고, 거홍린 정협상무위원 등도 참석했다. 하여튼 중국 정부에서 좀 경제 쪽에 내놓으라는 인물들은 좀몇명 왔던가 봐요. 왔는데 조금 그래요. 저는 중국 애들의 그런 경제통 이야기를 말을 듣고 믿으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위험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공상당, 알잖아요. 공상당이 그 조정을 바꾸기 때문에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뭐 실력 있다 하더라도 그 당의 이념과 위배되거나 배반되는 것은 거의 막 처벌받잖아요. 애들은. 무조건 당이 우선이니까. 조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여튼 공동부유 상당히 좀핫 이슈 되는 핫 이슈죠. 핫 이슈. 공동부유. 공동부유. 이 단어를 한번 잘 판단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삼성도 만약에 이 공동부유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죠. 삼성뿐이 아니야.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미리 나와가지고 뭐 미리 실드 치는 게 아닌가. 미리 실드 치는 것 같아. 왠지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중국 경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중국 경제랑 우리 한국 경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중국 경제가 망치면은 망하지면 우리도 망하지는 거야. 결국은 따라가. 미국도 따라가겠지만 중국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하여튼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